신약성경에서 보기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고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 모두 돌립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고 또 한 주간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주간 되기를 모두 축복하며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48년에 이렇게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헌장 전문을 발표하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건강이다. 이렇게 처음 헌장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버리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건강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영적인 것이 포함돼서 세 가지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추가된 세 가지가 경제적, 지적,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 영적인 것이에요. 아, 대단했습니다. 예, 저는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조화로운 건강이 있어야 전인적인 진정한 건강이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을 집에 두고 오셨군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2000년 전에 이미 사도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살 때까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네, 영혼이 살 때야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육신도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영이 건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많이 모릅니다. 저희들도 사실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으로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과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깊이 헤아려 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 아멘. 요즘 성환 형제가 따로 부흥회를 다녀왔는지 아주 은혜가 좋습니다. 예. 영적으로 건강하는가 우리 스스로 진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소한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돕는 탁월한 영성 지도자가 이 열 가지의 그 진단 방법을 제시한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도널드 휘틴이라는 그런 분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열 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받은 사랑을 베풀며 더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전보다 더 민감한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갈수록 영적인 훈련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애통해하고 있는가? 나는 용서를 빨리 하는 사람인가? 끝으로 열 번째,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예, 저 모두가 다 아멘하셨어요. 100점 인생이십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 제가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열 가지 모두 다를 한마디로 하면 성화입니다. 주님은 이보다 더 훨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글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최소한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열 가지를 지키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열 가지를 같이 나누었을 때 마음속에 그리 되기를 소원한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 하고 있다는 감사의 마음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한자로요, 도울보자 씁니다. 그 다음에 은혜해자 씁니다. 스승사자를 쓰는 것이 보혜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원뜻으로는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에 따라 받는 이도 함께 공감하며 잘 보관해야 합니다. 평생토록. 나중에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각자 만나주실 때 주님은 그걸 증표로 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증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모든 건 다 없어져도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건 다 희미해지더라도 성령만은 우리에게 영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 잠시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본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어지는 접속사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는이에요. 이는. 가운데 이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한 단어가 이는인데 이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반절에서 그 답을 분명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부담 주려고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성령까지 모시고 사니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많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드워드는 이 대목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원과 동료의 죄악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함을 입고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 영생의 은총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어 하나가 다 합쳐졌는데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은혜를 중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해 주는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은혜를 중심으로 그 외의 은혜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 그것뿐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 없는 것들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찌 표정은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누리라고. 그런데 저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은데 잘 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것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은혜들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 연합의 시작이 성령이라면 연합의 과정은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주님이 플리스 제발 내게 붙어만 있어다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누림. 세상에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다 주님이 하신다는데.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내가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다 메고 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겠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염려 근심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간 한 주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 순간부터 환란이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그것입니다. 심령의 평안과 감사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 빨리 털어버려.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버려라. 예, 이것은요, 번지점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맡겨 버려라. 번지점프 할 때 그 높은 그 고가에서 여러분 줄에 자신의 매달린 것을 믿고 몸을 그 바닥에 던져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힘들어할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맡겨버렸습니다.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언적 메시지,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자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한 영 사탄과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다 염려 근심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저를 물리치고 평안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몰아닥치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없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 없으려고 하면 관뚜껑 닫히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염려, 근심, 걱정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거기에 말려들지 몰라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이 함께 내주하고 있으므로 평안과 감사로 속히 회복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특효약이 있어요. 평안으로 가는 특효약. 혹시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 안다고 하세요. 특효약 전해주세요. 무엇이냐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존재 하나만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지가 뭔가 한 것처럼, 뭔가 되는 것처럼, 열매가 스스로 된 것처럼 교만하면 그 인생에게는 결코 평안과 감사가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일만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쓰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스스로 내지 않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자기가 뭘 만들지 못합니다. 나무에 붙어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그것은 뭔가 욕구가 더해질 때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도 바라는 것이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저도 너무 제가 할 수 없는 범주에 무슨 소망을 갖는다고 뭐 꿈을 가지면 거기를 향해서 쉴 수 없이 가는 것밖에 없어서 힘들고 지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주님 손을 잡고 내가 하자는 대로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손이 클까요? 우리 손이 클까요? 예.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주님 손은 광대하십니다. 주님 손은 위대하세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컨으로 나를 돕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하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느낀 게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이기는 성도 나중에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오직했으면 성경 곳곳에서 너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는 그 자녀 보내고 밤새 잠을 한 번도 못 주무시고 버선을 벗지 않으신 모습이었어요. 동구밭 저 코너길에 아들이 숨쉬고 오는 그 소리를 어느 사이에 듣고 나간 그 모습은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져주신 겁니다. 고생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 맞고 아프다 할래요? 안 맞고 좋아하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생각대로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감사입니다.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존재의 감사뿐이에요. 뭔가 소유해서 뭔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조건의 감사입니다. 반대로 없으면 감사도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의 한 신문사가 요즘 같은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타픽이 무엇일까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광고했는데 행복한 사람 그 설문에 조사 참여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놀라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조건이 5만 가지나 거기에 조사합니다. 5만 가지로 행복하대. 이야, 저는 5만 가지 염려 근심은 들어봤어도 5만 가지 행복 조건은 이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상에서 평범 속에 있는 감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느끼는 작고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 일을 잘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예쁜 꽃들 보면서 그 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 있는 것 감사하고 이 좋은 공기 얼마나 공기 좋아요. 저희 본사님 캘리포니아 오셔가지고 요즘 아주 천국에 사시는데 동부지역에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너무 이곳에 오랫동안 묻혀있어서 잊어버린 것들을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어제 시간이 돼서 같이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앞들의 반딧불들이 금세 나와서 자랑하고 아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예 공기가 좋은 곳에만 사는 그 녀석들을 우리는 같이 삽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명보다 반딧불 조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입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좋은 햇살 주시고 여러분 번개 쳤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번개가 없으면 작은 벌레들이 죽지 않습니다. 해충들.
나무가 정신을 바짝 차린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얼마나 크다가 쓰러집니다. 가끔 태풍이 부는 것은 뿌리 깊게 내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봄바람 왜 불어요? 아십니까? 봄바람하고 가을바람하고 다릅니다. 예, 봄바람은 뿌리를 통해서 나무에 샘을 올리라는 뜻이에요. 봄바람. 그래서 세차게 붑니다. 가을바람은 왜 불어요? 낙엽 떨어뜨려서 겨울에 잘 자고 있다가 거기다가 새순내라는 뜻입니다. 다 의미가 달라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벌써 시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근하면서 퇴근길에 집에서 작은 새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로 5만 가지의 감사가 들어왔는데 모두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감사들이라는 것. 오늘 아침 눈 뜨면서 감사하셨습니까? 교회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예. 꽃들을 보면서 감사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조건에 감사합니다. 그 조건은요, 내 뜻대로 됐을 때예요. 그런데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평안해진 거예요. 넘어져도 주 안에서, 자빠져도 주 안에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평안하고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본문 1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국은 숟가락으로 넘어가야 하느니라. 국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느니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국을 뜰 때 젓가락으로 뜨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가지고 계시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원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하나는 삶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삶의 구원은 다릅니다. 삶의 구원은 나의 신앙 의지가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고 있다가면 여러분 또 하나는 나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화라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성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자. 이게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스스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안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냥 포도나무는 세워지면서 가지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대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녀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되어 있대도요. 그냥. 그런데 왜 안 닮아가죠요? 죄 때문에 안 닮아가죠. 죄 때문에. 성화가 무엇일까요? 죄 털어버리는 것이. 아침에 아내하고 교회 오는데 아마 제 아내의 복장이 입고 보니 다 검정색이었나 봐요. 이따 보세요. 다 검정색이에요. 신발까지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여보 내가 장례식 가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말토시 잘못 달면 오다가 괜히 이러쿵 저러쿵. 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런 토시는 제가 이제 안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히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요거 당신이 옷을 바로 입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죽으러 가요. 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별로 많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요. 당신도 죽으러 가고 나도 죽으러 가고. 비록 우리가 겉옷은 색깔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 죽고 예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받으면서 더 내가 살려고 하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화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사는 것입니다. 왜 입은 다물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죽어도 살아나는 이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느냐. 나는 죽어도 또 살아난 잡초와 같구나. 그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앙의 열륜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셔서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닮아가도록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닮아가도록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 순종과 겸손의 믿음이 우리를 성화시켜줍니다.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주님은 이익 보시지요. 이게 성화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손해보면 주님이 이익 보십니다. 내가 이익 보면 주님이 손해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내 어떤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주고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랍니다. 주는 것은 받기 위한 것이고 버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화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화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살기가서 주님이 따먹지 못하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익을 줄 믿고 저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나라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과정과 결과를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결과는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성화되어 갑니다. 한국의 시사타임즈의 업무한 칼럼이라는 곳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화장품이라는 글이 있어서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이럴 때 듣고 싶지 않아도 아멘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아주 싼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제품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미덕을,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세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는 성실입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용서가 제일이랍니다.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 세트 꼭 구입하실 거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날마다 사용해 주셔서 예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할 주소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조울이 천사번지. 아, 다 읽으셨어요? 예, 저는 두 번, 세 번 외웠어요. 읽으세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조울이 천사번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빨리 적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부으신 목적이고 성령을 주신 힘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한 만. 나누어서 읽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본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질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 참 빛되신 주님과 진리의 영이 없으므로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받고 싶어도 밑바지도 물받기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연인이다 라고 주석가도 해석합니다. 또 Natural Man, King James 버전 흥정역에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 훈련을 받거나 전도를 할 때 불신자 이런 단어 쓰잖아요. 아, 이 단어가 참 어떤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구나. 자연인이다. 아,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자연인. 한 가지 저도 딱 깨달음이 왔어요. 편하게 해주는 단어이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The Natural Man.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진 것이 인간적인 감각, 즉 육감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들은 자연인입니다. 사실 저들에게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전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시편 49편에서 이런 사람에 관하여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말, 홀스, 예,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 하면서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것과 같다? 짐승 같대요. 성경에 남아있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20절에서도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무식하다, 유식하다, 또는 부자다, 가난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혹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세상은 구별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 종류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세 분류로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굉장히 수준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무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인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그대로일까요? 죄인 된 그대로! 죄된 그대로! 이 사람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땅의 영광만 바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재앙을 누리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단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아이가 있다. 이 사람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야말로 신랄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으로는 혹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이들을 거듭난 심령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심령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건가?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면 잔소리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기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안 돼!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지. 지난 주일에 승자와 패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세 사람 누구죠? 예, 골리앗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이요, 정확하게 오늘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의 대표예요. 골리앗은 육에 속한 사람, 사울은 혼에 속한 사람,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한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것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저와 여러분들을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대도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안 시킨대요. 하나님이 안 시키는지 목사가 시키겠어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저한테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혼자 회개했습니다.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네가 목사냐? 제가 스스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 만들대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면 성령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 다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저는 막 외치고 싶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도와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옆에서 볼 때마다 목사님 목사 안 하고 그 좋은 기술 가지고 했으면 아마 부자 됐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많은 재산 다 뒤로 하고 선교사로 가서 목숨 바친 분도 있어요. 제가 그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외쳤어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은 행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더 많이 감당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많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성령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며 그리 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주간도 고민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